간성 혼수가 있는 간질환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안내. 간성 혼수란? 간은 몸속의 화학공장 역할을 하는 장기로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대사된 다음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간 경화증 등에 의해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간에서 대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다양한 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하면 환자의 의식이 나빠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간성 혼수 또는 간성 뇌증이라고 합니다. 간성 혼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내 암모니아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피하거나 조절해야 하므로 다음의 주의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제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간성 혼수 환자는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혼수 초기에는 하루 40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해야 하며 증세가 호전됨에 따라 조금씩 단백질 섭취량을 늘립니다.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료이므로 1회 한 컵 정도로 드시되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좀 더 늘려도 됩니다. 단백질 식품은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시고 지나친 고단백식이나 보양식 섭취는 피합니다. 변비 예방. 변비가 생기면 혼수를 일으키는 체내의 암모니아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성 혼수 환자는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변을 하루 2, 3회 이상 보도록 하고 필요시 대변 완화제를 복용합니다. 단, 과도한 설사로 인해 탈수가 유발되면 간성 혼수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으며 과일과 채소는 껍질째 드시고 다시마나 김 같은 해조류를 섭취합니다. 복수와 부종이 없다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식사. 식사량이 부족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 조직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의 흡수 능력이 감소되므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단, 녹즙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식빵, 쌀밥, 고구마, 토란, 우유, 호박, 당근, 시금치를 섭취합니다. 어패류는 날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습니다. 술은 간 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 관리 및 주의사항.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낮과 밤이 바뀌는 등의 수면 양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성격이 변하거나 안절부절함, 말이나 행동 반응이 느려짐, 손떨림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람이나 장소, 시간 등을 헷갈려하거나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간성 혼수를 의심해야 하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코피가 계속 나거나 흑변이나 혈변, 토혈, 혈뇨 등의 출혈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간질환 환자는 피가 잘 멎지 않으므로 치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합니다. 사소한 약제에 의해서도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각종 재료를 달인 물이나 증류,
한약재를 포함한 액기스류 등은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간성혼수 환자를 위한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